잘 조소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보면 되게 신기해할 만하고 궁금할 것 같은 거. 칼을 먼저 갈아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갈는 건데. 아 이게 프로들이 쓰는 거 좀 다르구나. 연필부터 달라요. 이거는 대부분. 아 그래요? 나왔다. 쇼츠 나왔다. 아 이런 거 언젠가 한 번은 하고 싶었어요. 예, 네, 언젠가 한 번은. 예술이야? 싸이? 아 네. 네. 저희 댓글에 그 미대 가서 야작설에 대해서 좀 댓글에 있었어요. 야작이 뭔지 좀 아 일단 중요한 건 야작은 뭔지는 아는데 일을 이렇게 대충 하실 겁니다. 제작 회의 때 어느 정도 회의를 해야 되는데 댓글을 그냥 끄집어 와 가지고 일을 한다는 저희 썰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썰? 아, 마크. 아 맞다, 마크가 우리 구독자분들 이름 정해줬죠? 네, 썰리들이라고. 썰리들의 의견을 네. 반영했습니다. 야작. 야작은 일단 야간 작업. 그렇죠. 네. 그 예체능 계열 친구들이 특히나 많이 하는. 저도 뭐 야작 열심히 했죠. 그 낭만이 있어요, 야작 마음에. 오랜만에 그 기분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화여대 미대로 왔습니다. 아, 이화여대 미대. 여기로 온 게 네네. 여기 광장에 살아있는 조각상이 있다고 해서 아 여기에요? 네. 이대요? 네네 어, 어딨지? 찾아볼까요? 어? 네 진짜 잘생겼어 아 진짜 잘생겼어 슈아야 야 너 너무 잘생겼다 와 깜짝 놀랐어요 세븐틴의 조슈아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세븐틴은 승관이도 나왔었고 디에이션 나왔었고 네. 사실 이제는 썰플이 가족이다 드래곤볼을 모으고 있죠 아 정말로 근데 너는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전 진짜 꼭 나와보고 싶었던 게 왜, 왜? 그 오사카 편을 봤는데 어, 제 팬분이 조슈아라고 딱 얘기해가지고 야 난리도 아니야 세븐틴의 누구 제일 좋아해요? 조슈아 사이가 쉽게 조슈아 좋아하는구나 감사합니다 너네 진짜 난리도 아니야 야, 넌 진짜 거울 보면 좋겠다. 그치?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부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그래서... 부었어? 네. 붓기의 네. 기준이 다르죠, 사람마다. 이 정도면 깡마른 건데. 옆모습이 와. 형도 장난 아니세요? 아, 너 잘생겼고 노래 잘하고. 아니, 난 장난이야, 난 장난이야. 부학상이랑 얘기해놓으니까 좋네요, 기분이. 감사합니다. 숨이 나오는데? 웃길 필요가 없다. 그러면 가시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럴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기 선생님 혹시 미대 어디로 갑니까? 쭉 올라가면 돼요? 어? 그 정도는 나도 아는데? 나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줄 알았는데 강하게 키우시네 미대 친구들이 감사합니다 슈아야 너는 어때? 작업할 때 저녁형 인간이 있고 아침형 인간이 있고 막 그렇잖아 거의 어떤 새벽에 많이 하는 거 같아 새벽에? 나도 이제 약간 저녁형, 새벽형 인간이 했었지 미술을 하는 사람들의 야간 작업은 어떨지가 좀 궁금하긴 하다 근데 왜 야간에 할까? 그러니까 그 원초적인 것부터 뚫고 우리가 그쵸, 찾아보자 그쵸.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맨날 그러잖아 왜 낮엔 가만히 있다가 저녁에 쳐나가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맞잖아 맞아 다 우리 들었던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왜 저녁에 나가냐 이거야 아 여기가 아 이화 메이커스 랩 여기 어 계시는 우리 근데 봤지? 슈아야 인터뷰 어떻게 하는지 네. 그냥 다짜고짜 들어가면 되는 알겠습니다. 거야 알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혹시 참가 가능하세요? 네네 어 진짜? 그럼 저희 그냥 들어가도 봐도 되는 거 네, 어두워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조슈아가 조명이어가지고 진짜 얘가 가면 다 밟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대? 조소과예요 조소과 조소과가 확실하게 어떤 과죠? 네. 그림을 그리잖아요 보통 네. 조소과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거나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조카? 만들고 오 대박이다 연예인도 만들고 와, 최근에 연예인 누구 만드셨어요? 마크 만들고 어? 마크? 와 마크 지금 저희... 만들고 있어 아 지금 마크 만들고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 그거 만들어도 됩니까? 야간 작업에 다른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사실 이 시간이면 뭐 야간 작업이잖아요 야작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에 뭐 하고 혹시 밤에 작업이 잘 돼요 아... 낮에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알죠, 알죠. 이게 뭔가 좀 보호해야 그러니까 좀... 오롯이 마크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 맞아요 그치? 뭔지 알지? 그러니까 눈치 안 보면서 그래 네. 대낮에는 그게 힘들다는 말이야 그 혹시 작업하시는 거 살짝 볼 수 있어요? 네 오 마크를 한번 보러 갈까요? 마크는 안 닮았어요 아니요 저희가 네. 안 닮아도 닮았다고 그럴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마크예요? 마크를 만드는 중 아 이번 얼굴 오
마크가 되게 슬퍼 보이는데. 저녁이야. 아, 저녁이니까. 어, 마크도 저녁에는 네, 저녁에 좀 슬플 수 있어. 그게 작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만드실 예정인지. 마크의 얼굴을 따서 상체를 만들고. 어, 상체. 하체는 꽃이에요? 화환을 가지고 했거든요. 화환을 가지고. 그래서 화환이 사실 버려지는 거잖아요. 활용을 해가지고 작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단하다. 근데 마크 진짜 행복하겠다. 마크가 보면. 무조건 볼 거예요. 제가 말할게요. 꼭 보라고. 예. 네. 꼭 보라고 얘기할게. 우와. 노래 추천 받아야 된다. 아, 저 백이진스 듣고 있어요. 어, 백이진스 듣고 있어요. 그 노래 HT. 아. 춤이 너무 멋있어요. 네. 백이진스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히 뭔가 이 분위기부터가 약간 미대 느낌이 좀 있어. 그렇군요. 어, 이거 멋있다. 와. 용접을 한 거네. 나무도 되게 많네요. 나무가 많다니. 어머! 이걸로 다 작업 재료인 거야? 아, 지금 하고 계시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가 좀 들어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지금 서플리 촬영 중인데 우리 인터뷰를. 되게 적극적이시죠. 그럼 우리가 저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다 조속과. 여기는 조속과들이 거의 쓰는 야외 실기장이어서. 저는 그 조속과가 흙으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나무로도. 여기 목조실에. 여기는 아, 목조실. 아, 진짜. 목조실? 그게 뭐야? 도끼질을 기본으로 하고요. 도끼? 도끼질? 네. 어머. 저거를 흙으로. 우와. 저기 보면 큰 방망이가 있거든요. 어머, 저 혹시 만져봐도 될까요? 야, 이거는. 이렇게 내리쳐서 더 느끼고 쪼개는 거예요. 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엄청 딱딱한 거네. 야, 이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와. 쪼갰어요. 된 거 아니야? 우와, 형. 뭐라고 이게? 살짝 했던데 지금 손 빨개진 거. 아니, 근데 저희 혈압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에도 좋고. 혈액순환 필요해요. 팔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다른 것도 신기한 거 있나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잘 조소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보면 되게 신기해할 만하고 궁금할 것 같은 거. 전기톱이야. 야, 이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오. 이거 그 뭐 무서운 거 나이 이런 거 아니야? 텍사스 뭐 이런 거 무서운 거. 조심하세요. 아, 자존심 상해. 너무 놀랐어요. 아, 짜증나. 아, 진 느낌이야. 아, 너무 대단한데요? 이런 칼 가는 거? 네, 저희는 칼을 먼저 갈아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가는 건데. 아, 이게 프로들이 쓰는 거 좀 다르구나. 스위스산. 아, 스위스산. 7만 원짜리. 아, 진짜로? 오, 하나에? 7만 원이에요? 하여튼 전문가용으로 가면. 와, 대박이다. 그지? 연필부터 달라요. 이거는 대박. 아, 그래요? 나왔다! 쇼츠 나왔다! 아, 너무 창피하다. 아니, 그러면 야작할 때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까요? 잠을 못 자니까. 잠을 못 자니까 한달 내내 하루에 2시간씩 잔 적이 있는데. 그래? 진짜? 그건 아이돌이야? 난 돈이라도 준다. 그건 돈이라도 준대. 이제 교수님이 결론데 하면 너무 마음 아프다. 기분이 안 좋죠. 야작을 제일 많이 하는 과는 조소입니까? 집에 가져가서 할 수가 없어서. 아, 여기서 무조건 맞아요. 나와서 해야 되니까. 입체이다 보니까 하다가 무너지거나 망가지면 혹시나 재료 한번 잘못 배합해서 썼다 하면 이제 다시 해야 되니까. 예, 이게 컴퓨터처럼 언두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세이브가 안 되고. 그렇지. 바뀔 수 있고. 그냥 복사 붙이기도 안 돼. 이거는 그냥 계속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와, 그런 스트레스가 있겠네. 새벽까지 작업하면 안 무서워요? 그래도 좀 무섭죠. 제가 혼자 절대 못해요. 귀신 혹시 본 적 있어요? 본 적은 없는데 저 여기 조예드 귀신썰 들은 거 있어요. 그래. 진짜로? 그래. 너무 재밌다. 야, 그 얘기 하나만 하겠다. 동양학과 친구들이 쓰는 실기실인데. 어떤 한 친구가 화장실 가려고 이제 문을 열면 학교 부재가 쭉 긴 복도가 있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이렇게 돌면 화장실인데 가다가 그냥 누가 서 있는데 아 경비 아저씨인가 보다 하고 가려는데 조금 너무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오셔서 아, 울린 것처럼 이렇게 보게 됐었대요. 이렇게 쭉 보고 있는가 물구나무를 서서.
그러니까 종아리가 접힌 상태로 이렇게 흔들면서 다가오고 있던 체육학과 아니야? 체육학과? 야작하느라고 약간 그게 좀 이런 거 너무 즐깁니다. 소름 돋는 거. 아니 얘 진짜 잘생겼잖아요. 아, 이 조각상을 혹시 가능할까요? 조슈아 1분 만에 드리기? 와 1분 동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1분 동안 1분 안에 지금 2대 미대 클래스를 볼 수 있는 과별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조속과의 자존심이 진짜? 네, 이게 과별로 그러면 준비하면 바로 시작 누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시작! 이런 게 너무 멋있지 않아?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음악 잘하는 애들보다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이 너무 좋았어. 야야야 그냥 나온다. 진짜요? 너무 궁금하다. 네 일부러 좀. 자 15,000원 자. 네. 안 돼 이거는. 4, 3, 2, 1. 자 다 했습니다. 자 1분. 1분 다 했습니다. 와. 아 왜 얼굴을 안 그렸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는 얼굴을 그렸고 이 친구는 겉에만 그렸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렇다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아니 저희가 이거는 좀 네. 얼굴을 안 그려. 아니 형 저렇게 합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합치면 되겠네. 합치면 되겠네. 합치는 거는 저희 디자인과에서 부탁할게요 따로. 아니 근데 이제 너무 대단하다. 진짜 대박이다. 너무 대단해. 근데 맞아. 이게 프로페셔널이 딱 보이니까 정확하게 1분으로 해주세요. 아 그럼? 아 우리는 처음이잖아. 아 그럼. 아 너무 잘 그렸어요. 진짜로. 너무 멋있어요, 진짜. 노래 추천 받아볼게요. 야작하면서 들으면 좋은 음악. 안녕 디지몬이라고. 안녕 디지몬? 그거 저희 엄마가 부르셨어요. 어 진짜로요? 진짜로? 엄마 목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곡으로 나오는 거라서. 어 진짜? 네. 와 대박이다. 아니 우리 가수 선배님이시잖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서영아 지금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는지 뭘 아예 모르니까. 아방 언어? 동양어인가? 동양어. 너무 몰라가지고 그렇다. 솔직히 서양학과 동양 나도 잘 몰라. 우리 좀 가서 배워보자. 배워봅시다.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아는 척을 하기도 좀 애매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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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다. 이어. 근데 살짝 좀 둘러봐도 괜찮을까요? 멋있다. 와, 이게 뭐야? 엄청 깜짝이야. 와, 대박이다. 여기는 바가 어떻게 돼요? 동양학과요. 동양학과요? 이 지금 그리시는 거예요? 야, 그림 봐. 우와. 오, 진짜 멋있어. 대박이야. 근데 이게 저는 제가 알기로는 동양화는 그 먹 이런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색깔 예 네. 본체 같은 거 본체가 뭐죠? 처음 봤습니다. 우리 조금만 친해질 수 있어요? 한 세 걸음만 다가가주면 안 돼? 내가 한겨워가지고 우리가 한겨워가지고 동양화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예뻐서. 예뻐서? 과정이 복잡한데 약간 그것 복잡해서 매력이 있는 그런 분체를 사가지고 물 담아가지고 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감을 만들어서 그걸로 그리는 거예요? 그거구나. 와, 되게 신기하다. 너무 멋있다. 이거 지금 아직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완성인데. 아 완성이에요? 네 완성이. 아니 얼굴을 안 그리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아 일부러? 아 네, 노린구나. 너무 멋있다. 아니 아까 조속과에서 얼굴 안 그린 친구에서 아 근데 완성. 근데 왜 계속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미친다고 지금. 아 무슨 집에 가야 되는데. 너무 솔직해. 너무 솔직해. 근데 인터뷰 걸릴 줄 몰랐고 또. 네. 알겠어요 일단. 저 방세현 친구는 누굴 그린 거지? 그 키. 샤이니 키? 네. 아 키 그린 거구나. 샤이니 키 많이 만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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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그 알아. 아 네. 혹시나 모르겠어. 알죠. 혹시나라니. 알죠. 과마다 조슈아를 1분 만에 그리기 지금 뭐 테스트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동양학과 대표로 우리 조슈아를 1분 안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1분. 아 감사합니다. 되게 쿨하시다. 원하시는 포즈나 막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웃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네. 자, 조슈아가 뭐 웃는다고 해서 광대 떨리고 이런 아마추어는 아니거든요. 네. 저는 잘 웃습니다. 자, 3, 2, 1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3, 2, 1, 고! 저를 보지 못할까요? 아, 알겠습니다.
미대의 상태는 귀를 O자를 그리는구나. 아니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자 지금 32초 지났습니다. 33초, 34초, 35초. 36초. 예, 조용히 할게요. 자, 5초 남았습니다. 8, 9, 땡! 쏙! 자, 자, 쏘비오, 쏘비오, 잠시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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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아, 동양아! 동양아! 잠깐만, 동양아, 동양아! 야, 동양아, 이러면 안 돼. 동양아, 잠깐만, 자, 손, 손 넣게, 손 넣게. 아, 오케이, 오케이. 동양아. 자, 제가 바로 공개할까요? 동양학과 20학번의 조슈아 1분 그리기. 진짜 잘 그렸어요, 근데. 너무 잘 그렸어. 너무 잘 그렸죠. 와, 1분 안에 이게 되구나. 노래 추천. 아, 야작을 할 때 가장 듣기 좋은 노래. 플레이브의 여섯 번째 여름. 오케이, 오케이. 해만간부.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기서 잠자는구나. 졸릴 때? 네, 간이 침대. 간이 침대로? 아, 진짜로. 야작할 때. 진짜 편해요. 진짜 잘 안 듣고. 아니요. 제가 누울 수는. 네. 동양아의 애플은 좀 안 어울리네. 왜 그러세요? 멋있어, 멋있어. 한번 조슈아 얼굴 나가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혹시 들어와도 안녕하세요. 될까요? 이거 서양학. 와, 너무 멋있다. 아니 저희가 다 처음이어가지고 구경을 좀 허락하신다면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 대박이다. 또 느낌이 다 다르네. 지금 졸업 전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졸업 전시 말고 그냥 일상 그냥. 일상이 야작이구나. 이거 우리 박예민 학생 거 침대 여기. 와, 색감이 아예 다르네. 아예 다르다. 네. 느낌 자체가. 와, 야 진짜 하나 팔라 그러고 싶다. 그러니까요, 사고 싶다. 어. 진짜. 어머,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어머, 여기 애들 닌텐도 한다. 닌텐도 한다. 일상. 닌텐도 어떤 거 하세요? 요즘 나온 젤다의 전설? 네! 젤다의 전설. 주먹의 눈물.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라면 끓여 먹습니까? 어, 네. 라면이 있네요. 그렇지, 작업은 이런 맛이지. 야, 하다가 먹는 게 그럼, 제일 맛있어. 작업은 어떻게 몇 시간 동안 온종일 앉아서 계속합니까? 아, 근데 이런 여유가 그래도 있어야죠. 너무 궁금한 거 있는데 이거 완성되면 얼마입니까? 그 작 호당 측정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100호면 뭐 600만 원. 그럼 그림 살 때 여길 와야겠다. 좋은 거를 딱 사가지고. 근데 저도 작품 사고 싶긴 해요. 그래, 그치, 그치. 이 중에서 슈아 스타일은 어떤 거예요? 저 약간 요즘 좀 큰 거에 꽂혀가지고 100호짜리? 100호짜리 갖고 싶긴 한데 이런 정도.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요. 야, 내가 진짜 귀여워서 사주고 싶다. 어, 야. 재밌다. 와, 이게 그림 너무 이쁘지 않아? 어머, 너무 이쁘다. 누구 그림이에요, 이거? 어, 진짜? 와, 너무 대단한데? 그, 나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음악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제 정해지게 되잖아요. 그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어, 나 이거 할래? 이렇게 되잖아요. 미술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학생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미술 유치원부터. 유치원이요? 미유가 있어요? 미술을 좀 주로. 아, 나는 영어 유치원은 들어봤는데 미술 유치원은 처음 들어봤어. 거기서 이제 미술하고 이제 미술원도 다니다가 예중 예고 이렇게. 아, 따라갔구나. 그렇게 그래서 쭉 그냥 미술만 하고. 완전 그냥 딱 그 코스가 있었네요. 아니 야작할 때 봤을 때 되게 이렇게 참할 것 같은데 가만히 이렇게 화나도 참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내가 야작하다 정신 나가서 이런 거까지 해봤다. 제가 되게 친한 언니인데 막 이제 평소에 이상한 노래 틀어놓고 즉흥적으로 춤추고 막 그랬어요. 춤추고. 어, 그럼 어떤 어떤 춤을 추는 거예요? 뭐 그냥 막 춤이에요. 한번 보여줄 수 있나? 이상한 노래라고 잘못 말했어요. 서프님 노래가 있는. 평소에는 좀 약간 신나는 노래를 틀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춘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고 좋은 노래. 최고 좋은 노래로 가지고 율동을 준비해봤습니다. 준비를 해봐. 뭔데? 뭘로 했는데?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마음. 어, 갑자기? 누가 시켰어요? 자주 듣는 노래라 감조를 좀. 어, 뭐 해줘. 틀어드릴게요. 아니요, 저희가 조이가 줘요.
어떡해,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근데 너무 떨려가지고. 떨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는 거 보면 그 멘탈이.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못해, 못해. 세븐틴 노래 아무거나. 아니, 빠꾸가 없어. 생각할까, 씨. 손오공. 손오공 너무 어려운 춤이야. 저 같이 추실 수 있어요? 네. 손오공. 야, 니는 안 추라고. 구경하고 있어. 조슈아 춤추게 만들고 그러니까. 너네 박수 치고 있고 아무튼 솔직히 조슈아가 앞에서 춤추면 떨려서 못 출 수 있다. 그럼 어렵습니다. 바로 도망가는 거야. 우리 그림 네. 그리기 한번 들어갈까요? 네. 조슈아를 좀 그려주시면 되는데 1분 안에 조슈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시작할까요? 네. 시작! 리데 친구들 보면 연필을 이렇게 잡잖아. 아니 이렇게 어떻게 그려? 너무 궁금해. 이 와중에 20초 지났고요. 많이. 참 시간 짧죠? 너무 이렇게 애들이 궁시렁거리냐. 전체적으로 그림만 그리면 궁시렁거려요. 사람을 안 그린 지가 너무 못해가지고. 사람 안 그리면 뭐 그려요 요즘에? 사람의 형상. 아 사람 형상을 그려요? 여러분 15초 남았습니다. 조금만 빠르게 펜질 해주세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죄송해요. 자 1분 지났습니다. 야 제가 까먹어가지고 네. 1분 1초 됐네요. 자 그만해라. 그만. 지영아 원정아. 죄송해요. 원정이 지영이 그만할게요. 아니야 원정아 그만. 지영이 그만할게요. 자 주세요. 자. 자 죄송하지만 너무 인간적이에요. 야, 이런 맛이 있어야 돼. 애들이 지금까지. 일단 자 미술 유치원. 자, 어렸을 때부터 네. 지금 네. 그림을 약 20년 그리셨죠. 유지영 양 26세. 자, 유치원부터 미술 유치원부터 네. 20년 제가 음악 한 것보다 더 먼저 미술 한 거예요. 20년 미술 한 사람의 작품입니다. 1분의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근데 이게 더 느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선을 그린 게 아니고 이게 뭔가 작품 같아. 그래,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뭔가 있어. 아니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았어. 솔직히 우리한테 1분 만에 그려 그러잖아? 나 절대 못 그려. 저 형 1분 만에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아 나를요? 네. 1분 만에? 네. 서로 그리게 1분 만에. 작품은 되게 힘들었어. 야. 아 원정이 말이 심하네. 시작! 아니 뭐 어떻게 그러냐? 너 옆으로 있을 거야? 뭐로 있을 거야? 어떻게 있을까요? 야 너 코 왜 그래? 초 지났습니다. 야 얘 코가 어떡하냐? 30초 지났습니다. 아까 귀 오로 그렸어. 10초! 아니 몰라. 저도 모르겠어요. 3, 2, 1, 끝! 끝! 얘 비웃지 마! 야! 학생들 평을 한번 받아볼까요? 오케이. 만점은 10점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10점 만점에 점수를 매겨주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그림의 그자도 모르는 사람, 그림. 자. 오. 자. 오. 죄송해. 난 그림을 잘 몰라. 아니, 근데 잘 그리셨어. 잘 그리셨어. 6점. 오, 정말? 저 7점. 오, 정말? 눈, 코, 입이 네. 있어요. 진짜. 그냥 노래 심사할 때 얘기하는 거잖아. 노래는 하는구나. 이런 느낌. 음정이 나오네. 이런 느낌이다. 10점 만점에. 네. 6점, 7점? 너무 높은 점수인데? 저는 약간 좀 현실성 있게 약간 사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야, 잠깐만. 야, 지영아 표정 왜 그래, 니네? 야, 니네 표정 왜 그래? 형, 괜찮다니까요,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재밌게 그렸어. 아 그럼 이건 몇 점입니까? 저는 8점. 야! 야! 와 너무한다.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원정 씨는? 저 7.5점 드리겠습니다. 7.5점. 아 나도 어쨌든 그럼 조슈아가 승리? 알겠습니다. 뭐 승리해도 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영광만 네. 있어요. 영광. 노래 추천 받아볼까요? 노래 야작하면서 듣기 좋은 음악? 저는 행운을 빌어줘 노래 가사가 되게 좋아서 한 번씩 힘들 때 들어놓으면
알겠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오늘 보신 작업들이 좀 본인 작업하실 때도 영향이 있을지. 야작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기분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이런 감성 때문에 야작을 하는 거구나라는 걸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이 작업이 주는 낭만이 있어요. 야간 작업. 너무 낭만이 있었어요. 아니 사실은 우리가 오늘 미대에서 많은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쵸. 아니 앨범 얘기를 우리가 했어? 아 맞아요. 저희가 앨범 얘기해 네. 빨리. 저희 10월 중순에 저희 세븐틴이 컴백하는데 음악의 신이라는 노래로 컴백을 해요. 좀 에너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노래니까 음악도 많이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0월 중순입니다 여러분. 네, 10월 중순.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걸어다니는 조각상 조슈아랑 함께 미대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댓글로 우리가 시작해서 오늘 이곳까지 온 거거든요. 네. 미대 좀 궁금하다 해서 혹시나 여러분들 우리한테 궁금하다 뭐 가달라 이런 것도 있었으면 언제든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뭐 미대가 아니더라도 야간에 작업하시는 분들 뭐 에피소드 있으시면 마음껏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나눠준 음악은 스포티파이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 하면서 끝내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친구가 마크를 엄청 좋아했는데 확실히 야작할 때 백이진 쓰면 힘은 날 것 같네요. 안녕 디지몬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특이하다. 근데 어머니가 또 안녕 디지몬을 직접 부르셨다고 해가지고 완전 깜짝 놀랐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예요. 저 이 노래 좋아해요. 아 노래 너무 좋다. 율동까지 준비해 주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고 재밌는 친구들입니다. 참.